이렇게 와봐서 알겠지만 우리 병원에서 아침마다 전부 다 모여서 조회를 하거든? 근데 조회를 마칠 때는 꼭 이 구호를 외치는 거야. 구호요? 어, 간단해. 봐봐. 어떻게 하냐면 손을 딱 들고 순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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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순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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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, 이렇게 아니지. 끝에 가서 야할 때 손이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는 거야. 아, 끝에 가서 로, 야? 어, 와, 일찍 왔네? 아, 예. 근데 봐봐. 딱 손을 들고 아까 같이 하면 손이 내려가잖아.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위해서 하는 거야. 순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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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잠깐 쉬어. 그리고 야! 손이 올라가지? 해봐. 순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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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그렇지. 어머, 너무 잘한다. 그렇게 하는 거야. 앞으로 꼭 구호 그렇게 외쳐. 야, 구호에 소질 있나 봐. 안녕하세요. 저 오늘 저 조인은 말이야. 우리 후반호사 소개하는 걸로 끝을 내겠습니다. 어제 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이 꼬여가지고 우리 저 허간호사 소개를 제대로 못했는데 경인대학교 그 간호학과 허영란 양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아 근데 어떻게 우리 병원엔 오는 간호사마다 전부 이렇게 미인이죠? 그래 그래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. 응? 이런 말 잘해가지고서 저 간호사를 자꾸 반하게 만드는 모양인데 내 아빠야. 그리고 저 학부형이야. 원장님이죠. 어? 자자 그럼 저 여기 처음이니까 누가 데리고 다니면서 좀 일 좀 잘 가르쳐줘. 원장님! 어. 제가 하겠습니다. 그래, 그래. 피곤해서 가르쳐주고 저 진료 시작하지. 아 참, 저 구호하러? 원장님, 제가 벌써 가르쳤습니다. 아 그래? 그럼 빨리 구호 시작하자. 응. 일동! 기대! 구호 준비! 구호 시작! 순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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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 저기 원래 저래. 신경 쓰지 마라, 응? 아 참, 제일 중요한 걸 내놓쳤네. 여기하고 아까 그 김 간호사하고 둘이 사귀어, 응? 아 원장님! 아유 밥이 누렀네. 야 왔다! 형 왔어? 배고프다. 응. 야 저 의찬이는? 태권 전장 가서 하지 않았어? 그래? 응. 배고파. 참, 내일 의찬이 운동회인데 갈 수 있어? 어? 아 나 내일 수술 잡히는데. 야 네가 대신 좀 가라. 나도 내일 회의 있는데. 그래? 그럼 어떡하냐? 할 수 없지 뭐. 미달이는 부탁해야지. 아 이거 참 매번 번번이 미안해서 어떡하지? 그러니까 빨리 장가나가 이 인간아. 아이 자식 참. 운동회 하니까 옛날 운동회 하던 거 생각난다. 있잖아 왜 그 오색깃 운동장에 쫙 걸리고 막 박 터트리하고 막 줄다리기 하고. 야 마지막은 꼭 릴레이 개주로 끝났잖아. 형은 주로 천군이었어, 백군이었어? 난 이상하게 주로 천군만 되더라? 가만있어 봐. 나는 주로 백군이었는데 백군 5번, 천군 1번. 아유, 하여튼 형하고 뭐가 안 맞는다니까. 그 백군 애들은 다 얄밉고 여우 같고 막 그랬는데. 형, 백군 천군 하니까 이런 노래 생각난다. 그 응응건조 이런 거 있잖아. 이 세상에 천군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천군, 달이 떠도 천군, 천군이 최고야. 아니야! 아니야! 백군이 최고야. 아니야 아니야 정군이 최고야. 아니야 아니야 백군이 최고야. 아니야 아니야 정군이 최. 야 알았어 알았어 졌어 졌어. 그만해 졌어. 야 이겼다 이겼지. 선생님. 예. 병원에서 못 보셨습니까? 병원에서요. 예. 아까 보니까 수유실에 있던데요. 아, 네. 진짜야. 커튼볼 만들다가 취한 사람이 있다니까. 정말요? 김 간호사님. 허 간호사, 203호 박선희 환자 소변량 체크 좀 해줄래? 아, 네. 저기, 내가 가서 도와줄까? 자기는 수술 준비 안 해? 아, 참, 그렇지. 아, 근데 김 간호사님, 허 간호사 있잖아요. 제가 하루 종일 데리고 다녀봤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다 하고요. 또 얼마나 빠릿빠릿한지 한 개를 알려주면 열 개를 알아들어요. 거기다가 손끝도 얼마나 야무든지 그냥 딱 소리가 나는 거야 하는 일들이. 아니 김간호사님! 김간호사님! 아참 리리리리 따리리. 김간호사 커피! 고마워요. 뭘? 스마트 차트가 아이 김간호사님 커피 드실래요? 입도 안 된 거예요. 됐어. 자기랑 먹어. 네. 야, 잠깐만. 허나사. 야, 손톱이 어쩜 이렇게 이뻐? 야, 이 색깔 진짜 이쁘다. 어? 병원 의사. 예. 병원 의사. 예. 예.
가요. 원장님 갑니다. 허간호사. 네? 손톱이 그게 뭐야? 누가 병원에서 매니큐어 바르라고 했어? 아 이거요? 이거 띄었다 붙였다는 거예요. 어차피 진료도 거의 다 끝나가고 해서. 뭐? 어차피 진료도 거의 다 끝나가고 해서? 황원호사, 나 따라와. 일로와. 저기 앉아봐. 왜 그러시는데요? 우리 손톱 얘기부터 해보자. 죄송합니다. 제가 아직 몰라서 그래요. 당장 뗄게요. 그래? 그리고 너 웃는 것도 그래. 죄송합니다. 제가 원래 웃음이 많거든요. 주의하겠습니다. 그래? 아, 이게 할 말 없게 만드네. 뭐 또 할 말 없나? 말씀 끝나셨으면 먼저 일어나 볼게요. 아니, 어디서 선배도 말 다 안 끝났는데 벌써 일어나? 죄송합니다. 말씀하세요. 뭐라고 해야 되는데? 뭐라고 하지? 뭐라고 하지? 이제 나가봐. 네. 아유, 야, 아유. 안 풀리네.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임봉이한테 슬슬 꼬리나 치고 다니는 거 아니야? 안 되겠다. 허 간호사? 나 김 간호사. 이밤중에 웬일로 부르셨어요? 아까 얘기를 다 못했는데 오늘 확실히 얘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. 제가 뭐 또 잘못한 거 있어요? 잘못한 거? 내가 왜 자기를 불렀는지 정말 모르겠어? 그러니까! 뭐라고 말을 해야 하지? 아저씨! 예. 여기 술 한 잔 주세요. 예.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널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? 아직 뭐 때문에 부르셨는지 말씀 안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널 처음에 이쁘게 봤어. 그런데 근데 네가 아직도 모르겠단 말이야? 어? 그러니까 임봉이란 내 거란 말이야! 근데 네가 왜 임봉이한테 꼬리를 쳐? 왜? 너는 이쁘니까 얼마든지 남자를 사귈 수 있잖아. 나는 임봉이 놓치면 끝이야, 끝. 나는 임봉이 놓치고 싶지 않아. 누가 나 같은 여자를 좋아하겠어? 너같이 이쁘
그러니까.